가을이 여름을 완전히 품었습니다. 산길을 다니다 보면 나무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참나무는 좀 관심이 가는 그런 나무인데, 이 참나무 이름이 무슨 나무일까요? 이 나무 이름이 뭘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뭐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 저는 읽기,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읽은 내용을 적용하는 그런 생활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틀린 내용도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이 나무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아니요, 상수리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잎은 밤나무 잎과 비슷한데요. 왜 상수리 나무라고 생각하냐면 이 잎은 보니까 앞뒤가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좀 그렇죠. 앞뒤가 비슷하죠. 상수리 열매도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열려 있죠, 저기. 상수리 나무 열매와 굴참나무 열매를 또 구별해야 되죠. 네, 또 바로 옆에 또 나무가 있네요. 이 나무는 갈참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갈참나무. 그 이유는 잎자루가 깁니다. 잎자루가 한 지금 보니까 한 1.5cm 정도, 2cm 정도 되는 거죠. 잎자루가 깁니다. 갈참나무, 늦가을까지 남아있는 잎이 남아있는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요. 열매도 있네요. 빵떡 모자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갈참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나무가. 저기 청설모가 도토리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저는 참나무 이름 알아맞히기 연습을 하고 있고, 청설모는 도토리를 찾고 있습니다. 또이 나무도 갈참나무겠죠. 갈참나무 잎자루가 한 2cm 정도 되니까요. 아주 큰 갈참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죠, 상수리 나무. 그죠? 잎이 앞뒤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상수리 나무입니다. 작은데요. 이것도 상수리 나무죠. 이건 무슨 나무일까요? 상수리 나무하고 좀 비슷하죠? 나뭇잎파리. 이 나무는 밤나무입니다, 밤나무. 또 나무, 참나무, 큰 나무가 하나 보이는데요? 상수리 열매처럼 생겼죠? 그죠? 그런데 이 나무는 상수리 나무가 아니고, 바로 굴참나무예요, 굴참나무. 왜 굴참나무냐면, 보세요, 좀 다르죠, 여러분. 그죠? 앞뒤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다르죠, 색깔이. 그죠? 다르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 나무는 굴참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끊었나 본데요? 청소부가 끊었을까요? 원래 굴참나무는 껍질이 굴피라고 해서 이 굴피즙을 만드는 재료로 이용되었는데요. 지금 이 나무는 좀 어린 나무라서 우리가 봐도 그렇게 선명하지 않죠?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된 나무가 되어야 굴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나무는 절참나무라고 생각됩니다. 절참나무. 도토리가 보이는데요. 좀 나뭇잎이 좀 작습니다. 그죠? 작죠? 오랜만에 만난 다람쥐입니다. 다람쥐가 지금 졸참나무 위에 앉아 있는데요. 졸참나무 열매가 뭐 맛있는 도토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다람쥐가 안 도망간다. 엄청 빠르네요. 이 나무도 보니까 굴참나무죠. 굴참나무. 다리가 앞뒤 좀 빛깔이 다릅니다. 열매가 많이 열렸는데요. 굴참나무입니다. 굴참나무. 이 나무는 상수리 나무고요. 네, 아리송한데요. 갈참나무보다는 입자루가 짧죠. 그러면은 이 나무는 신갈나무 이어야 되거든요. 입자루로 구분을 못하면 이제는 열매 모양, 나무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열매 모양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열매를 싸고 있는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빵떡 모자라고 하는데요. 빵떡 모자. 상수리 열매나 굴참나무 열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두 열매는 털이 있으니까 뭐 털모자라고 비유해서 말하는데 이 열매는 빵떡모자처럼 생긴 거죠. 이 나무도 상수리 나무죠? 상수리 나무. 정답이 있네요. 정답. 정답이 있습니다. 그죠? 좀 열매 모양이 다르죠? 그렇죠? 입자루도 짧고요. 여기서 아주 혼란이 생기네요. 제가 읽은 자료에는 이렇게 생긴 열매가 열려 있는 나무는 떡갈나무로 알고 있거든요. 떡갈나무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떡갈나무가 아니라 깔참나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와, 와. 큰일 났네요. 얘는 떡갈나무고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 갈참나무처럼 보이는데요. 신갈나무보다는 입자루가 조금 기니까
싱갈나무는 입자루가 뭐 아주 짧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뜨깔나무도 그렇잖아요. 뜨깔나무도 지금 입자루가 거의 없죠. 짧죠, 그죠? 짧잖아요. 아, 물론 여기서는 지금 이 푯말상으로는 이 나무를 뜨깔나무가 아니고 갈참나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가 힘든 거네요. 네, 이 나무는 철참나무입니다. 나뭇잎은 작은데요. 뭐 당연히 철참나무도 오래오래 살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크죠? 철참나무입니다, 철참나무. 여기 뭐 철참나무들이 모여서 삽니다. 철참나무 동네에 보니까. 도토리가 많이 열렸습니다. 딱 보니까 철참나무죠? 철참나무. 그죠? 아, 철참나무는 도토리가 저렇게 열리는데,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모양입니다. 도토리 중에서는 떨버 맛이 가장 적다고 합니다. 또 철참나무죠? 철참나무. 귀엽습니다, 도토리가. 저건 갈참나무 같은데요. 이 나무는 졸참나무겠죠? 졸참나무. 도토리가 많이 열렸는데요. 와. 도토리가 아주 아주 많이 열렸습니다. 졸참나무 도토리입니다. 저렇게 생긴 참나무는 굴참나무 아니면 상수리 나무거든요. 그런데 잎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면 앞뒤가 바뀌잖아요. 그 색깔이 비슷하면 상수리 나무고 앞뒤 색깔이 다르면 굴참나무니까 상수리 나무처럼 보입니다. 졸참나무처럼 보입니다. 졸참나무. 졸참나무. 귀여운데요? 졸참나무 열매인데, 어우, 저 친구는 아주 큰데요? 그쵸? 와. 장기 줄때 졸이 있잖아요, 졸. 그쵸, 졸. 제일 작은 말인데요. 장군이 있으면 졸이 있는 거죠, 졸. 그래서 작은 도토리니까 뭐 졸참나무라 한것 같아요. 졸참나무인데, 졸참나무도 보면 나무에 따라서 조금 잎의 모양이 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잎은 굴참나무, 상수리 나무처럼 약간 좀 길다랗잖아요, 그죠? 이 나무는 좀 다르죠. 신갈나무처럼 보입니다. 이 나무가 신갈입니다.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나무는 신갈나무가 아닐 수 있고, 이 나무는 신갈나무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신갈나무라고 말씀드렸던 그 나무는 입자루가 짧은 것 같지만 그래도 입자루가 보였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입자루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입자루가 보이지 않아요. 그죠?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자루가 붙어 있는 나무는 신갈나무나 뜨깔나무 종류인데 지금 여기 열매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보면 나뭇잎의 옆부분을 보면 뜨깔나무보다는 좀 뾰족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뜨깔나무는 더 조금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요? 곡선이 좀 많은데, 싱글나무는 좀 뾰족한 게좀더 있죠.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 제가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한 내용을 적용하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입자루의 길이를 보면 분명히 갈참나무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신갈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신갈, 신갈. 신갈나무는 이전에 이 나뭇 이파리를 신발에 깔았다고 하죠. 창으로 깔았다고 합니다. 짚신 위에다가 깔아놓고 이제 신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딱 보니까 이제 졸참나무죠. 이 나무도 졸참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졸참나무처럼 보이는데요. 신갈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신갈나무. 이파리 모양을 보니까요. 신갈나무죠? 신갈나무겠죠? 신갈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리 나무고요. 상수리 나무가 아니고 밤나무입니다. 밤나무. 우와, 엄청 나무가 큰데요. 이 나무는 갈참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와, 와. 입자루가 좀 길죠? 신갈나무하고 다르죠?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나무를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